이놈의 러브가 뭐가 지금 문제냐 이그이 줄리아에 대한 험담시 뒷담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입장 같은 게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프롤레타리아 이게 되게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설적 가정입니다. 희망이 있었다면 이 정도에서 극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너무 작게 그려졌어요. 지금 분량과 비중이.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계속 말했다면 조지 오웰한테는 다음 작품이 계획돼 있었을 수도 있죠. 뭐 보통 이제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라든가 그 전작 같은 걸 선생님들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어떤 소설이 방향을 튼다는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지금 문제 많이 풀려가지고 가른다 이러면 스타일 같은 것도 확 바뀌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딱 가지고서는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죠. 줄리아, 자, 윈스턴은 그렇다 치고 얘는 왜이 모양으로 그려졌나? 아름답게 그려지셨죠? 줄리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편을 어떻게 보셨는지 다영 쌤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냥 진짜 현실 자기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상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에게 좀 불편한 불이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만 이렇게 거기에만 반항을 하도록 맞춰져 있는 사람으로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임이랑 저는 닮았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체제에 대해서 무척 잘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은 계열에 서 있다. 그런데 사임이 그 지성을 발휘하는 방식, 발현 방식은 둘이 똑같은데 잘한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이제 그 줄리아는 그건 그런데 난 내게 내걸 가져야 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막 속속들이 이용해가지고 길도 막잘 찾고 때도 잘 맞추고 아저 남자가 지금 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막 빨리빨리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임이랑 같은 계열에 있어서 이제 좀 넘기다가 얘도 백의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백의로 가기 전에 줄리아의 백의로 장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 이게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소설을 그냥 퍼즐처럼 생각해서 왜이 퍼즐을 작가가 선택했는가? 왜 이런 조합으로 소설을 꾸려가는가? 그 안에서 내적 논리만 보는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제가 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작품 바깥에서 이유를 따로 가져오지 않고 조각을 어디 갖다 놓는가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윈스턴을 중심으로 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쌤 질문처럼 오브라인 이건 생각 못 해봤던 중요한 문제네요. 오브라인은 바본가 지적인가 요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윈스턴을 중심으로 그 같은 회사 동료, 연애 동료라고 할까요? 이두 축에서 비슷한 정도의 지성인이 둘이 있는 셈이죠. 말고 윈스턴 중에 친구 그 애한테 배신당한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체제를 찬양하지 않은 지성이 없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좀다 다른 계열입니다. 그 줄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나이 차이 좀 많이 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 아주 건강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윈스턴이 왜 윈스턴이 간택받았죠? 윈스턴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 윈스턴 처음에는 거의 그 사상경찰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줄리아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 윈스턴 같은 경우는 과거를 그 숙청 대숙청 그 시기 전 그러니까 아,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좋네. 경험했던 좋네. 시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설정이 됐다면 줄리아는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좋네요. 전체주의가 완벽하게 네. 설정되어 있는 시대에 살았던 젊은이로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뭐 지금 20대 뭐 30대 전후 세대 이런 거 전쟁에 전혀 관심 없는 세대는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걸 얘기하듯이 줄리아도 그런 설정으로 그래서 전체주의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자, 생각했어요. 그 가설을 밀어가면 둘이 사랑이 잘 되면 이 소설은 파고개치답게 되겠죠. 전체주의 완전히 순응의 그 작업 가설을 우리가 유지해서 작품을 해석해 나가면 그래서 이건 예정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임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하는 애는 혼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끝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정원 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숙제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숙지하시느라. 줄리아에 대한 네. 선생님 해석이 궁금합니다. 아, 줄리아. 네. 그러니까 줄리아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이 책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책을 보면 다른 소설책의 주인공이 막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줄리아는 그런 것 같아요. 자유나 그 속박당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보려고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줄리아하고 생각은 줄리아는 글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걸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가잖아요. 막 구속이나 억압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역사 속에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줄리아와 윈스턴이 사랑을 한다. 그럼 소설에서는 대등값을 가지게 되겠죠. 대등값을 네. 가지고 둘이 사랑을 해서 점점 이들이 자기 공간을 꾸려서 이 전체적으로 동일자의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것. 그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고 초콜릿, 맞죠? 초콜릿 먹고 되게 감각적으로 갑니다. 네. 감각적이고 취향적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되게 능숙하게 치달아 갑니다. 그래서 사적인 공간을 계속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이제 중간에 뚝 길이 끊어지는데, 줄리아에 대한 조지 오웰의 처리하는 방식이 대단히 거칩니다. 끝에가. 마지막이. 되게 많이 뭐 맞고 이렇게. 그리고 배신을 하는 장면도 줄리아가 있지만, 그걸 극화하진 않는 거죠. 요것은 그 사이면 저는 그 둘이 되게 오버랩이 되기도 했는데요. 줄리아를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줄리아가 사실은 착한 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뭐 얘도 지금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 뭐 몰래 뭐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윈스턴이랑 같아서도 안 되고, 같으면 동일자의 세계를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소설에서 같은 애들 둘이 만나서 욕망도 갖고, 예를 들면 혁명투사 둘이 만나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게 이제 반란군인데, 그런 방식으로니 너무 모델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이 둘이 왜 만났냐? 줄리아가 선택을 한 거죠. 줄리아는. 윈스턴은 왜그 선택을 따라갔냐? 약간 그 순서상으로 보면 글쓰기,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어떤 욕구, 뭐 요게 이제 있고, 마지막에는 이 둘이 그래서 이제 오브라인을 찾아가는 이런 그 전체 그 동선은 그렇게 됐는데, 둘이 왜 오브라인을 찾아가게 됐을까? 요 부분에서도 너무 지금 진행이 그냥 바로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오브라인을 찾아가는 거는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은 그럴 만하다? 반군을 찾아간 거죠. 이건 줄리아다운 설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줄리아는 반군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반군을 네, 찾아가야 된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윈스턴이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줄리아는 윈스턴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 뭐 그러면 이 줄리아는 자기의 성격과 개성을 바꾼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과 원래 자기다움을 내려놓고 그 윈스턴이라고 하는 타자에 자기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캐릭터는 거기서 변하게 됩니다. 원래 줄리아가 아닌 방식으로. 오브라인 되게 특별하게 설정되어 있는 101호의 상징이니까요. 근데 둘다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를. 뭐 그런 것도 재미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둘이 뭐 마지막으로 가는 거, 아니면 그방 장면 같은 거. 막 응원해주고 싶으셨죠? 네,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네. 명지쌤 또, 아유, 잘 되기를. 저한테는 제가 글을 쓴 것도, 제가 그 초반을 보면서 이 책에 제일 많이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줄리아가 나올 때부터거든요. 줄리아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예요. 현대사회를 사는 저, 아니면 현대사회를 사는 일반인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대부분은 그큰 전체 체제나 이런 데 관심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좀 이런 전체주의는 따분할 것 같아요. 지루하고. 모든 게 획일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세대잖아요. 그 윈스턴보다는. 굉장히 그 이태리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거 너무 따분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둘 사이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게 인간성이라는 게그 근본적인 본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아무리 그들이 빅브라더 뭐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시스템이 억누른다고 해도 이런 정상적인 그 어떤 여성의 특징을 발현하는 걸잘 억제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이런 비슷한 그 줄리아 같은 여성이 있다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북한에서 요새 수우파 아시잖아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럼 수우파 같은 거 한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줄리아 나이의 여성이 혹은 우리 어떤 그 매스컴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이런 그 줄리아 같은 행동할 것 같은 게 결국은 줄리아는 그 따분함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그 제가 얼핏 그랬었지만 옷을 벗어던지는 동작은 모든 문화와 전체 사상 체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았으며 즉 남녀 간의 정, 이를테면 부자 간의 정, 그러니까 인간의 본류에 흐르는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만일에 이런 형태로 만나서 옷을 벗어던지는 동작, 즉 가장 원초적인 동작이 체제에 앞선다는 거죠, 위치값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대목을 42페이지에서 봤기 때문에 42페이지에서 그걸 보는 순간 아, 이 둘의 어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그 체계를 압도하지 않을까. 근데 보다 보니까 요새 아렌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너무나 사적인 공간만을 향유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비슷한 류의 만남이긴 한데 둘의 어떤 성향이 좀더 맞아떨어져서 그이 줄리아도 어떤 공적인 공론 영역에서 그 그러니까 윈스턴과 줄리아의 관계가 공론 영역에서 어떤 탁월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케미가 있었다면, 케미스트리가 있었다면, 뭐 이것이 비슷하게 이런 남녀들이나 혹은 남자 남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1번은 하나, 이게 무력한 이유가 그 줄리아의 특성이 공론 영역에 합당치 않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런 사람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 101호 사건인데, 101호 사건에서 만약에 그들이, 특히 그 윈스턴이 쥐의 그것까지도 만일에 자기가 한 거를 해서 어떤 인간 정신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글을 썼지만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진정한 사람은 가장 자기가 공포스러워하는 빅브라더. 그게 쥐로 저는 대변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초월해 버렸으면 그 101호에서의 고문만 마지막으로 이겨내서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잠재의식의 대상을 자기가 이겨냈으면 이 빅브라더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윈스턴이 저는 그 굴복하고 줄리아도 비슷한 아마 맥락에서 특히 줄리아는 더 허약하게 한거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둘이 사랑이라는 어떤 절대 가치가 이런 전체주의를 어떤 추상적인 거대한 은폐된 그 지배 세력을 타도하는 데에는 101호에서 저는 끊겼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리고 아까 2번. 1번은 공론 영역이 부족했고, 2번은 그런 101호 사건에서 사랑이 드디어 오히려 배반이 되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마지막 읽으면서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우리 하부님들 다 너무 괴로우셨겠지만, 사랑에 너무나 기대를 했다가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좀, 거기에서 너무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그걸 미리 예상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상처받으시겠네요. 여기서 예상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임 그렇게 짝나는 거 보고, 너도 얼마나 오래 못 갔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거랑 선생님들 여기 어떠세요? 제가 요게 그렇죠. 너무 자기를 추구했고, 그 방이 문제. 그 방이 둘이 좋아서 먹는 초콜릿, 둘이 좋아서 나누는 뭐그 여러 가지가 다 취향으로 이렇게 매몰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전략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 어떤 일이냐면, 오브라이언을 찾아갔을 때 거의 준 고문 당합니다. 오브라이언이 묻잖아요. 이런 것도 할 거야, 저런 것도 할 거야, 자살도 할 거야, 무엇도 할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은, 앞에서 다한 거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대의를 위해서 조국도 배신할 수 있고, 뭐 어린아이 얼굴에 황산을 뿌릴 수도 있고, 이미 여기서 이 둘은 그다 이렇게 그어이 전체주의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 회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사랑 자체, 사적 영역, 그다음에 자기 정욕, 그다음에 이그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 나랑 안 맞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취향과 정념의 실체성 같은 걸딱 붙들어 버리면 그런 걸로 응집하는 애들은 거기에서 다시 이그 그것이 요 장면 같은 거 얼마나 이용당하기 쉽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유치한 것인가 그 계속 묻지 않습니까? 자네들이 헤어져서 다시는 서로 볼수 없어서 괜찮겠지? 아니요. 끼어들면서 말하면 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요 뒤에는 그게 이제 신문이 더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에 너무 심한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도 너희는 그 사랑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이 이제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 사랑을 지켜달라고 거기 간 거잖아요. 의탁하고 이념에 여기 자체가 이제 한번큰 101호 사건이 여기 하나 있었다. 요거에 준하는 것이 오브라이언 개인한테 나중에 101호로 펼쳐져서 오브라이언 자체가 상징하는 게 101호라면은 이미 여기서부터는 감옥 신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요 사랑론 요런 것도 괜찮고 이제 소설이 이제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요. 모라바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얘기를 이제 몰아가 볼까요? 이 1984의 전반적인 얘기도 좋고 부분도 좋고 아니면 다른 사랑에 대한 다른 해석도 좋고요. 네. 저는 줄리의 아까 그 주현 쌤도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왜 형태를 취했을까라는 거에 봤을 때 줄리아는 굉장히 체제에 잘 순응을 하면서 현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부분이 되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진해. 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너무 충실하고 어떻게 보면 첫사랑 같은 이미지. 그 어쨌든 미스터넷 이해가요? 닳고 네. 다르네, 아니. 그렇게 보는 시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고, 사실은 네. 네, 왜 윈스턴에게 반했을까 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아서 외모적인 것도 아니었고 뭐 얘기를 나눌 수 없으면 사상에 끌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녀가 먼저 이제 반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접촉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브리안이 얘기했을 때도 아니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왜 윈스턴은 그 오브라이언 101호로 지칭되는 오브라이언에 그렇게 매료됐을까? 예, 고문을 당하고 당하고 당하면서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끝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네. 그 말이 저는 그 294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보다 이해받기를 더 원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줄리아는 사랑이란 말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육체는 공유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교류는 절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브라이언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의도나 뭐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둘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을 때 이게 육체적인 거나 이런 걸로는 끌림이 있어서 그걸로는 가져갈 수 있지만 나중에 정신적인 결합은 할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계속 오브라이언이 얘기를 하는데 줄리아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네, 그 결합까지 있었으면 배신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줄리아가 외모가 그렇게 좀 망가져서 만났을 때도 그 외모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 줄리아 사갔어. 네. 줄리아의 표현을 했을 때는 줄리아의 젊음, 뭐 육체적인 거, 생동감을 얘기하지만 그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많이 뚱뚱해지고 많이 이렇게 변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육체적인 거에 끌림이 사라지는 순간에 어쨌든 배신을 했지만 그 육체적인 끌림이 끝났을 때그 사랑은 단절됐지만 만약에 오브라이언처럼 정신적인 것까지 결합을 했으면 그게 쭉 연결됐을 텐데
그 결합이 못했기 때문에 줄리아랑은 안 됐을 것이었을 것이다. 말을 좀 설명을 잘 못했네요. 아, 아니에요. 이 소설이 삼각관계였다는 것이 지금 그런 걸 아, 예, 팬들 아저씨가 지금 삼각관계의 네. 소설이었다는 것이 지금 무척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오브라이언을 오브라이언이 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이걸 살려가지고 그 꿈대기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한결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오브라이언과 윈스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라바 선생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네요. 처음부터 반했지 않습니까, 윈스턴이? 저 윈스턴이 뭐 저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줄리아가 어머 저 남자야 할 동안 윈스턴은 어머 저 남자야 한 게 오브라이언이었네. 자 이게 뭔 사태인가? 소설에서 아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왜 오브라이언 이 얘기를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밀어가 보면 왜 둘이 불꽃이 섰을까요? 이해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구도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정말 줄리아와 같은 거는 정말 육체적 사랑이라면 윈스턴이 감옥에서도 심지어 오브라이언을 흠모하고 지적으로 동경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심지어. 야 이게 뭘까? 가장 일기를 쓰고 그랬던 윈스턴이 왜 오브라이언을 아무 비판도 없고 의심할 수 없을까? 난 너무 놀랬던 게 감옥에서도 자기를 재학습시키고 그런 오브라이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어요. 왜 그렇게? 그래서 그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에 대해서 정말 환상을 투여한 게 아닐까? 너무 직접 열망에 대한 환상을 아예 오브라이언한테 예, 비현실적으로 투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윈스턴이 상징,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 상징하는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백일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더 밀어붙이면 뭐 성애라고 해도 이게 되게 동성애 모티프가 되게 강하네요.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이성의 반대는 동성애를 육체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주의의 본질 안에 있는 어떤 에로스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지 오웰이 해석되는가에 있어서 대단히 합치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그런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이제 지금 들어보는 거고요. 이거 좀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럼 마무리 겸 해가지고 작품에 대한 해석을 끝내볼까요? 혜영 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십니까? 오브라이언과 윈스턴의 러브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우리가 제가 이런 거 저도 모라바 선생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게 네네 그래서 고문을 당하다가도 아 이 사람의 그 뭐 뭔가 강직해 보이는 모습에 반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잠깐 이게 사실은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이 이중 사고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중사고를 어쨌든 오브라이언이 되게 완벽하게 하면서 자기는 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어서 자기의 그 부정하려는 마음이 윈스턴으로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네네 한길쌤 어떠십니까? 이 한길쌤이 쏘아올린 큰 공 네 이러브 스토리. 네, 저도 오브라이언 그러니까 윈스턴 입장이었으면 그 되게 저도 오브라이언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지금 무슨 의도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건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상대를 만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상대인 거고 이제 근데 아까 서민 쌤께서는 이게 약간 뭐랄까 합치 동성애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갖고 저는 이게 이 소설에서 등장한 진정한 타자 관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타자라는 건 오브라이언과 그 윈스턴은 그 빅브라더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온전히 지금 이해하면서 이렇게 다름이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이렇게 쫙 펼치는 모습이어가지고 이런 게 타자 관계인가?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서로에게 끌릴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이제 소설의 마무리인데요. 이 해석을 네. 포함해가지고 보나쌤 어떻게 이 소설을 이제 결론 부분인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헝클어져가지고요. 그렇네요. 좋지 않아요? 너무 헝클어져서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결국 빅브라더 도대체 누구야? 이거를 찾으려고 막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시간이 촉박해서 결국은 정말 중간에 딱 끊고 이것도 아니오를 외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멈췄는데 저는 혼자 상상의 나래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빅브라더가 언어나 이런 정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고 보고 그럼 오브라이언은 또 누구지? 약간 양심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 줄리아가 육체적인 쾌락을 조금 추구한다면 그 오브라이언은 정신적인 약간 쾌락이라고 저는 약간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의 합치를 둘 다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윈스턴은. 그런데 조금 더 정신의 합치를 원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해에 다다르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보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조지 오웰이 말하고 싶은 건 약간 저희가 의식이 언어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조금 발굴해야 될 것은 무의식 영역이나 이런 뭐 마음에 그런 건드릴 수 없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다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네. 여기까지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이렇게 드시나요? 이 소설의 결말인데.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대한 그 조지 오웰의 정의를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제가 제 식으로 종합을 하면 대단한 합치의 욕망인데 그러니까 윈스턴은 설정 자체가 전체주의를 욕망하는 자로 설정돼 있다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 그 어떤 희망과 결론을 말해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지 오웰이 보여주는 바는 인간이 끊임없이 누구를 욕망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를 그 욕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윈스턴과 이 그 빅브라더의 관계가 서로 적대했다기보다는 이거 그냥 해석해보는 겁니다. 지금 윈스턴 자체의 그 전체 전개 과정 자체가 전체주의가 펼쳐지는 그 전체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종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최 선생님. 네. 그 말씀하시는 걸 오브라이언과의 그 어떤 동성적인 감정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게 된 게 그 처음 설정부터 윈스턴은 이 전체주의에서 아직 one person 비인간이 되지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하고 불안해하고 하는데 원래는 전체주의에 길들여진 사람이 이미 그런 특징이 없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윈스턴은 타자를 원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롭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한 덩어리인데 타자를 원하는 어떤 눈빛이 있었을 거고 오브라이언은 심리 기술자 같은 전체주의의 어떤 정보부에 정말 가장 탁월한 그런 눈빛을 읽어내는 기술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브라이언이 그 윈스턴의 어떤 그 타자를 갈망하는 눈빛을 알아차렸고 거기에 눈빛의 교류로 인해서 슬슬 그 유도를 했고 그러면서 그 101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체주의의 화신인 거죠. 그러니까 윈스턴은 아직도 불확실하고 회의하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한 완전한 형태의 인간으로서 오브라이언을 보면서 그건 동성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어떤 여자 쪽에 속하는 남성은 그 남자 쪽에 보이는 남성성을 숭상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전체주의에 매료되면서 그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질범이 결국 자기를 납치한 인질범을 사랑하는 그런 맥락도 그래서 에리키 프롬의 전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떠오르는 게 인간은 불확실하고 회의하고 나약하니까 어떤 거대한 틈 안에 안기면서 자아성을 오히려 상실하고 전체의 혼연일체가 돼버리는 그걸 욕망한다는 게 에리키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1984에서는 전체주의에 저항하고자 하고 언퍼슨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전체성에 끌리기 때문에 자유를 다 저버리고 그냥 전체주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성향이 있다. 인간성에는. 그러니까 인간성에는 그런 전체주의에 관련한 성향도
일부는 있다는 것도 그런 생각도 마지막에 드네요, 저도. 네. 그 쌤이 지금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브라이언을 이 소설의 캐릭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서 상태, 이제 불안으로 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게 떠오르기도 하고, 특히 그 엄마로 계속 백하는 그것도 지금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진진 쌤 어떠십니까? 네,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가. 네. 네. 오브라이언 얘기 하나요? 뭐. 무엇이든. 우리는. 아, 네. 처음에 오브라이언이 등장했을 때, 그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을 그냥 아주 우상화 시킨다고, 지적인 어떤 대상을 우상화 시킨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까 한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그 다음에 그 몰아봐서는 얘기해 주셨나요? 그 이해받을 수 있는, 자신이 이해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여겨졌던 거, 그리고 말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브라이언이. 그래서 오브라이언을 이제 뒤에 가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또 절대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기현쌤 어떠십니까? 이 소설. 저는 그 오브라이언한테서 느꼈던 윈스턴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눈빛 얘기하면서 동질감 을 느꼈다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저는 그게 오브라이언이 그 함정을 파서 일부러 연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그 동질감이 뭐였을까. 근데 아까 한결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러니까 각자의 방향은 달라도 저는 방향이 달랐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오름 그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오름을 끝까지 밀고 가려는 그런 힘 때문이었을까? 근데 선생님께서 또 전체주의도 그 윈스턴이 전체주의를 바란다고 하셔서 또 그것도 놀랍기도 하고 재밌네요, 선생님. 저는 처음에 첫부 도입부에 윈스턴이 그 프롤들이 사는 마을 골동품 파는 뒷골목을 갔을 때 폭격으로 팔을 잃은 사람의 팔을 걷어차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소설 도입부에 그 팔을 걷어차는 장면하고 나중에 그 오브라인을 찾아가서 그 오브라인이 뭐 살인도 할 수 있고 얼굴에 황산을 뿌릴 수 있고 이 모든 말에 동조하는 거 자체가 저는 윈스턴이 전체주의를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를 거부하고는 있지만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조지 오웰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세계를 다 전체주의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윈스턴이 그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주의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한 저항을 꿈꾼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전체주의를 또 다른 전체주의를 원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윈스턴하고 오브라이언하고의 관계는 자기의 이상을 본 느낌? 저는 그렇게 책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이 자기를 고집한다는 것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삶, 이 자기라는 걸 붙드는 걸로는 전체주의와는 이 지금 전체주의에 대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이 앞부분에 우리 얘기한 것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최선생님 해석을 했고 그 팔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이게 되게 그 극적인 뭐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풀쌤 어떠십니까? 아, 이제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101호 갔더니 미스터니 세상에 고뇌 쥐가 귀엽거든요. 무슨 쥐 때문에 줄리아를 개발하나 그 타자의 관계를 절단시키나 그랬는데 사람마다 육신유라니까 무슨
아니 그 엄청나게 그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 처음은 그러니까 오브라인이 그런 아니 오브라인이 그 주입하는 사상이지 실제 지는 그게 아니잖아. 어? 오브라인이 G 성향이 이래라고 강요한 거지. 어 저는 어. 세상에서 G가 제일 무서워요, G가.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니 줄리아한테는 G가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줄리아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 내게 내 나에게 백일호는 뭘까? 각자 백일호가 다 다른 다 다르다는 거야. 다. 네, 거기 말 있잖아요. 사람마다 싫어하는 게 다 있다. 좋아하는 게 다 있다. 진짜 그거 갖고 그게 백일호로 정말. 그게 야, 그래서 백일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좀 오브라이너는 정말 책을 쓰고 대단한 지성이로 나오잖아요. 아, 맞네. 책도 썼네. 근데 그 지성인데 빅브라더의 기획자예요. 빅브라더 핵심 운영자잖아요. 어, 이 오브라인이. 아, 이 지성이 절대 권력으로 써버렸구나.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 윈스턴은 너무 이해 못했던 게 자기 고문실에 들어오는데 이상한 존경심도 막 느끼고 막 그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지적인가 그는. 막 찬양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고문, 이 감옥에서. 아, 그래서 윈스턴도 오브라인이 그 지성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던 것처럼 이 사람도 절대적인 진리 추구에 대한 지적 욕망에 대한 그 지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조지 오웰이 이 있으면서 다 전체주의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이 부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일호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백일호가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여기 오늘 선생님들 쓰신 글을 또 서로 다 보셨겠지만 읽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 토론에 나온 게 우리가 했던 과제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날아가면 절대 안 되니까요. 댓글로 깨알같이 자기 댓글, 남의 댓글 뱉은 말을 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다영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영쌤. 저는 윈스턴을 그렇게 전체주의에 복종한 사람으로 보지는 못했었는데 아 그게 되게 반전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좀 윈스턴은 진짜 그 누구지 줄리아랑 만났을 때도 자기는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자기는 죽은 상태로 그 설정을 하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이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꿈꾼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주의의 그냥 뭐라 해야죠? 좌절? 그냥 자기의 네네. 좋네요, 좋아. 입맛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이었을 뿐이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너무 처음에 많이 쳐줬어. 예, 지금 최주영 선생님처럼 빨리빨리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제가 예, 너무 많이 쳐줬네. 너무 많이. 3부가 이럴 때까지 얘를 다 주고 있었구만. 이런 생각과 함께 그 죽었다라는 말 진짜 많이 했다는 것도 새롭네요. 그리고 미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다영 선생님이 말했던 그 죽음이 그 전체주의에 저항할 때도 본인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101호를 나오고 나서 진짜 죽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저항을 하면서 사고가 계속 있었는데 이때는 이중사고를 자연스럽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저항한다라는 게 얼마나 그 자유롭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자유의 어떤 이중적인 우리가 막 저항할 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저항하지 않을 때도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자유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마지막에 그 죽음 총을 맞았다라는 게 마지막 인간이었다. 그 빅브라더스가 이 윈스턴한테 너 마지막 인간이야. 그런데 그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전체주의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앞에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 모든 인간이 다 사라지는 게 전체주의구나라는 거 무서웠어요. 그래서 네네 네. 네 여전히 남아 있는 쓰개 이미지라든가 몇 가지가 이렇게 출연한 그것이 또 있고 이 전체가 윈스턴이라는 존재의 설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대단한 날 마지막을 강필 선생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마지막 인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전체주의 다 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주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일기 쓰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전체주의 반대하는 뭔가 그 어떤 혁명적인 뭐 우리 저기 최영수 선생님 그렇게 응원도 하셨는데 그렇게 탄생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꺼져가는 불빛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기만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아주 이게 꺼져가는 불빛 같은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들 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미 사실은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게 아주 뭐 뿌띠끄 이런 것처럼 그냥 개별적인 취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주 남아있는 인간의 욕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서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줄리아 이거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게 뭐 둘이 안 맞는다 그랬는데 아 남녀는 원래 다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생각이 없이 다 안 맞아도 이렇게 다 하는 제가 보기엔 아니 둘이 지금도 안 맞는 사람도 하던데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없다고 전 되게 간과했는데 소설적인 장치를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인물이면서 이미 이제 전체주의가 완전히 다 되게 되면 마치 이제 고문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최명수 선생님은 그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그것까지 이겨내기를 바랬다 이런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 고문의 아주 맨 처음 단계에서 저는 싹 다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 난 잘못했다 그런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도 응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본능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면 뭘 딱 잡게 된다든지 떨어지려고 하면 하는 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장치 자체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어떤 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바꾸기는 되게 어렵고 각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것들을 다 건드리면 그거는 이제 극복의 대상이 아닌 거죠. 마치 무의식처럼 잠꼬대를 하는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작품이 우리가 썼던 독후감보다 독후감도 아주 좋았고 오늘 토론에 있어서 삼각관계가 발견되면서 지금 거기서부터 막장 치정극이래요. 아 막장 치정극이었다는 게 이제 이 뭐가 숨겨진 스토리의 본질이었고 거기서 우리 해석이 뒷부분에 폭주하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게 됐어요. 아주 그 작품이 아주 좋은 작품이죠. 좋은 작품. 우리에게 얼마나 산출이 많은 게 좋은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